그 유명한 사과떡볶이. 이게 일산에서 되게 파종과 일산이 유명한데 이 치즈떡 때문에 유명한 거야. 확실히 오뎅은 되게 좋은 게 많이 되고 유부 주머니가 들어있어. 잘 좋네. 이게 한 5,000원 정도 수준인 것 같아. 내가 정확한 가격은 알아보고 다시 적게. 근데 네이버에 치면 나와요. 근데 이게 떡도 밀떡이고 좋은 재료를 써서 가격이 비싸대. 이거 봐, 치즈가 엄청 많이 들었어. 이것 때문에 조금 유명해졌어. 그리고 무슨 사과로 단맛을 냈다? 근데 단맛보다는 매운맛이 좀 더 강한 매운맛을 시키긴 했는데 그때 뭐 3개월을 기다려서 먹을 맛인지는 난 잘 모르겠어. 근데 맛이 참 신선해. 이거는 무슨 고추 어묵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어묵들이 되게 우리가 그 떡볶이 들어가는 싸구려 어묵이 아닌가. 탱글탱글한 점? 양이 막 딱 많지는 않아. 그냥 딱 1인분? 그냥 둘이서 먹으려면 딱 2개 끓여야 되는 정도? 근데 어묵이 너무 맛있으니까 그래도 어묵 좋아하시는 분들은 깜짝 놀랄 것 같고 있어요. 네, 진짜 3개월을 기다려서 먹어라? 그냥 주문해놓고 아무 생각 없이 있다 보면 어느 날 배송을 한다는 말이 나올 것 같아요. 하루에 3천 몇 개를 생산을 한다 그랬는데 그래도 3개월을 기다려야 된대.